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예. 랄랄랄랄라. 예. 승부 좀 보셨어요? 그 사이에? 아니요. 그게 뭔가요? 아, 옛날에 만화가 있었어요. 아, 많아요? 네, 예쁘게 생긴 파란색 난쟁이잖아요. 집단들이에요. 아, 공동체. 그래요? 공동체. 거기에 파파 스머프 같이 생기셨어요. 아, 제가요? 파파 스머프요? 네. 아니, 똘똘이 스머프? 뭐 파파든 똘똘이든 뭐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할게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 누구시죠? 황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온 이쌤입니다. 네. 네. 그렇게 확인하고도 꼭 네.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유는 뭔가요? 아, 그래야 조금 뭐라 할까 신비롭다 그럴까 약간 이 시간이 좀 소중해진다 그럴까. 아,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오늘 아주 이생의 지혜가 필요한 사연이에요. 저 이거 좀 고민되는데. 네, 한번 읽어보고 왜 지금 이생의 지혜가 필요한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요. 네, 황 박사님과 식구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식욕도 의욕도 없고 몸살이 날 것 같아 정말 힘듭니다. 매일 눈물로 하루 보내는 상황인데요. 엄마와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엄마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합니다. 비난의 말로 마음에 상처를 얻었고 결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엄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2년 동안 연애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학로에서 연극 관련 일을 하다가 연극 일을 모두 정리하고 내려와 교회에 출석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공기관에 취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또한 소개팅도 많이 해봤고 사업으로 돈을 꽤 버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섬세하게 제가 했던 사소한 말들을 기억하며 작은 선물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생각도 잘 맞고 감정 코칭 세미나와 같이 뭐 각종 세미나 박람회 등에 함께 참석하여 주고 애교 있게 말하고 저의 매력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어서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사랑스럽고 장점도 많고 함께 있을 때 정말 즐거웠어요. 다만 경제적 능력이 아쉬웠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결혼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되어서 상담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검소하게 살자, 고아랑 과부를 돕는 가난한 변호사로 살자고 저의 인생 가치관을 정리하게 되니까 행복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활동, 공익 변호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각종 식당 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 남매를 키우고 저를 가르치셨는데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딸이 변호사이니 사익감에 대한 주변의 부러움, 또 고생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보상 등등 그것을 기대하였는데 배신감을 느끼셨나 봅니다. 이 정도의 엄마의 마음은 저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당연히 보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에게 장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다. 사주쟁이가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아직 결혼할 자금을 모아놓지 않았으니 37살에 가라. 동생보다 먼저 가지 마라. 딸이 거지처럼 사는데 용돈을 받아도 마음이 아프니까 번듯하게 살아야 한다. 번듯한 직업을 가진 남자들에게 마음을 주려고 왜 노력을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엄마는 공익 변호사의 삶을 고생스럽고 경제적으로 압박받으며 살았던 엄마의 과거로 일치시키는 것 같아 저의 진심을 설명하려 해도 이해를 못하시며 마음에 상처되는 말만 하십니다. 엄마는 사실 저에게 따뜻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에서 마음고생하며 2년 만에 그만두고 또 이직 준비를 1년이나 하였는데 끝내 실패하여 진로를 고민하며 쉬고 있는 저에게 위로의 말보다는 왜 준비를 제대로 못하였냐는 말을 더 많이 하셨고 빨리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과거 로스쿨 졸업하고 바로 이 송무일을 먼저 시작하려고 했으나 여자니까 공공기관에서 험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했을 때 엄마는 공무원이나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서울권 대학교로 진학하고 싶었지만 지방 국립대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뜻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좀 더 인내하고 노력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할까요? 부모님 설득이 장기화되어 버리면
저나 남자친구에게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 끝내 헤어지게 될 겁니다. 연인과 헤어지는 이유는 참 다양하지만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남자친구에게 큰 상처가 될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헤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돈에게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일을 하고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매우 알뜰합니다. 보통의 청년 수준인데 엄마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에 비하여 번듯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저는 학연, 지연, 혈연이 없어서 정말 작은 일부터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부모님의 결혼 반대가 아니어도 좌절감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고 자신감이 없어서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이 저에게 힘을 낼 동기부여가 되어줄 것 같은데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 없이 결혼 생활을 먼저 시작하기에는 죄책감이 들 것 같고 변호사를 아예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연을 쭉 보시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남은 일이 아니죠, 그죠? 네. 예, 네. 이샘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잖아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아, 옛날에요. 네. 어떤 옛날에 어떤 고민을 하셨는데? 20대 후반에 제가 네. 연애를 했던 사람이 네.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연처럼 되게 네. 착하고 자기 꿈도 있고 네.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인데 그럼. 저희 집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리고 대놓고 무시를 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상당히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조금 대들었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헤어졌는데 헤어졌군요. 근데 그때 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차피 헤어졌는데 어차피 그때는 어차피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나중에 돌아보니까 네. 아, 그때 그렇게 헤어질 거였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아, 그 생각까지 들었어요? 과거로 되돌아서 보니까 그런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랑을 지켜야겠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샘이 그 사람을 지켰다면 네.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죠. 네. 지나고 나서 내가 그 사람하고 강행했으면 결혼을 근데 제가 그걸 결혼을 할 마음이 없나? 때까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본인이 자신이 없었다는 건 저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그때 못했던 거죠. 됐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헤어졌죠. 네네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그리고 주변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면 인연 끊어. 다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죠. 뭐 호적에서 팔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인간보다 그 인간은 덜 중요한 거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네, 가족은 필요였겠잖아요. 무천이잖아요, 부부는. 아니, 그래도 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냥 우리 둘만 살래? 나는 없었던 사람으로 생각해주세요라고 그걸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용기가 없었다고요. 아, 그 용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용기다. 네. 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용기야, 많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기는 뭐 할까요? 예. 네. 그때 당시 어디 갔을까요? 왜 본인의 네. 용기 탓으로 돌려요? 용기 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용기도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용기가 있었다면? 네.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뭐 결혼식은 하지 않더라도. 아, 그러니까 저질렀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아, 제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죠. 에이. 상상을 해볼까요? 네, 상상을 해보세요. 그 황쌤의 그 입장에서는 사랑은 인연을 못 간다. 그러니 니네 둘은 사랑으로 결혼을 했으나 오래 못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여태까지 상담으로 봤을 때는 사랑은 그 유효기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 사랑은 유효기간이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의리로 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의리로 살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버티면서 살다가
그랬을 힘들었을 때, 것 같아요. 힘들 수는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이샘이 그때 사귀었던 남자가 그 당시에는 뭐 일반적인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좀 찌질했는데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했을 때도 계속 찌질했을까요?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람 일은 모르는 그럼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그렇죠. 당시에는 뭐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그렇죠. 사람의 꿈을 잘 이뤄낸다면 무척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모든 젊은이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미래에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게 항상 있는 게 젊은이의 특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에서 젊은이를 보는 방식이 그 사람이 현재 얼마나 뭔가를 이루었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부모가 얼마만큼 이뤘는가 그쵸. 그거 외에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저가 진짜 존경에 맞지 않고 또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 선생님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가슴이 아, 그래요? 미어지네요. 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아니 솔직히 건데요. 이야기하니까 제가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는 가슴이 더 건데요. 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데 사연 주신 분도 부모님들이나 사실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렇거든요. 말씀처럼 그런 조건들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렇게 안 봤기 아니 때문에. 본인이 안 봤으면 본인이 안본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할 자신이 없었다고요. 아니 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번듯하고 조건 좋고 한 인간하고 이샘이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상담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지 아, 그런가요? 모르겠지만은 저는 결혼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요. 또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결혼을 결심하는 것만큼 어리석거나 얼마나 자기 자신이나 인간에 대해서 헛된 망상을 가지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그럼 많거든요.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장까지 가기까지 그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럼 무슨 예. 생각으로 식장을 가야 되나요? 그냥 막 결혼하지 뭐. 그게 뭐야? 뭐라니? 그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딨어요? 이래나 저래 결혼 안한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이 여자 아니어도 다른 여자 된다 이건가요? 그 이야기를 제가 동의하는 순간 제가 이 감당해야 될 상당히 많은 아니 공격들이 말씀이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식장 앞에 그렇죠. 섰어요. 이 그렇죠. 여자 아니어도 다른 여자 된다잖아요. 그렇죠. 방금 그게 그 얘기는 법륜스님도 법륜사님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법륜스님과 거의 같은 지금 득도의 경지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죠? 아니 이걸로 일반화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 부분만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재밌는 여자나 게는 저 여자나 네가 잠깐만요. 결혼하고 싶으면 길 가는 그게서 사람을 만나서 그냥 결혼해 이거더라고요. 법륜스님은 결혼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하셨죠. 그렇죠. 법륜스님은 해보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해본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내공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네요. 뭔지 아시겠죠? 경험치가 그렇죠. 경험이 중요하죠. 예, 저는 경험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 더 계속하면요, 저희 일상생활 상당히 괴로워지는데요. 그거는 제가 누구랑 같이 결혼하고 어떻게 사느냐와 전혀 관계없이 인간이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누구랑 결혼하고 산다라는 거, 또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자식으로 두고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똑같은데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에서의 관계의 문제인데. 내가 바라는 상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특히 관계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지극정성을 잘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루어진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오만이고 자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결혼이라든지 어떤 관계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있거든. 더 많겠죠. 네, 나쁜 경우에 그 나쁜 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못 가져요. 그럴 것 같네요. 네. 내가 그래서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 왜 이러지? 이럴 것 그렇죠.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 나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뭐 이딴 소리는 할 수밖에 그럴 없게 것 되는 거죠.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결혼 왜 했니라고 하면요, 그냥요, 이 사람하고 같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그 사람의 결혼을 이 설명해 줄수 있는 말이 없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만약에 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이유는 이 사람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그냥 행복해서 그냥 결혼했어요. 이거라면은 그러면은 20대 때는 요새 A가 좋았었어요. 근데 30대 되니까 딴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이 결혼 생활 마무리하고 다시 또 결혼하면 아, 되나요? 그럴 수 있으면 뭐 그래도 되는 거죠. 40대 때는 또딴 남자가 보여요. 그러면 또 이혼하고 다시 또 결혼하면 되나요? 그 이혼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그거는 자기 팔다리를 하나 잘라내는 거하고 마찬가지에 심리적인, 신체적인, 뭐 물질적인, 사회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것 같은 거를 겪는데. 그럼 20대 때이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좋았어요. 30대 때이 남자하고 말이 안 통하고 너무 싫어. 네. 그래도 결혼 생활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그게 결혼이 제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하고, 심지어는 요즘 그러잖아요. 앞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는 2, 30년 안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네, 뭐 저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공감이나 동전은 하지 않지만, 현재 우리의 많은 사고와 생활 패턴은 또 결혼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 혼란이라든지 삶에 있어서 혼란을 거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성불가침을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오랜 역사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나중에 예. 하고요. 그거 우선이 따로 궁금하신 분들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제가 오죽했으면 이 짝사랑 그 책을 책을 낸 이유가 내셨겠어요. 뭐냐면, 바로 이 문제를 저 스스로 이야기해서 10년을 연구를 했어요. 한국인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 내가 그 책을 그리고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결혼의 심리와 그 결혼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탐사를 딱 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됐어요.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고 이혼하는 것보단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결혼해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이 좋아서, 와,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 안 했으면 후회했을 뻔했어요 라는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건 너무 좋은 거고요. 또 그냥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겠다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 생활에서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럴 때너 아니야, 나하고 이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 나가요. 별거 없다. 별거 없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지금 네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너가 만일 그 관계를 현재 있는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관계로 새롭게 관계가 설정이 되면 어쩌면 너가 착각했다고 후회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는 그게 그때그때 달라야 라는 상황으로 항상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연인의 관계에서 좋았을 수 있으나 그러면 부부의 관계로 됐을 때또 달라질 수 있다는 달라져. 거죠? 징글징글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보세요, 그럼. 예,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해보고 그걸 확인하는 게 낫지, 선임처럼 해보지도 않고 신부님처럼 해보지도 않고 좋은 이야기, 에센스를 이야기하는 듯하면, 해보고 그걸 파악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열받죠. 어쨌든 이 사연자의 이야기로 네, 돌아간다면 그렇죠. 이 WPI 프로파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아, 건가요? 이분 WPI 프로파일은 아주 전형적인 휴머니스트 성향을 보이고요. 휴머니스트면서도 또 본인이 트러스트가 만빵인 휴머니스트의 트러스트. 이 경우는요, 상당히 본인 나름대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 삶이 당신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면
본인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나 원하는 걸 살기보다는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그 주장을 또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본인은 희생적이면서도 또 헌신적인 모드를 보이는데 그 희생과 헌신은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희생과 헌신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아니고 자기가 다른 뭐 가족이든 여기서 이 4인조 신문은 엄마를 위해서 이런 식의 생각에서 스스로 자기가 처하고 있는 문제 자체를 제대로 보기 힘든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분의 문제는 뭔가요, 그럼? 그렇죠. 사실은 이분의 문제가 뭔 것처럼 이 사연에는 느껴집니까? 우선 이분은 이제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싶고 네. 가족들도 다 반대하고 이제 또 자기는 공익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엄마는 그 고생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하는 부분에서 진로와 어떤 결혼에 대한 그렇죠. 그냥 자연을 보면 본인이 결혼 상대 네. 결혼 상대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 돈 많은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냐 네. 돈 별로 없지만 참 사람이 괜찮고 나를 하고 잘 이해하고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네. 라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의 직업이 뭐 변호사인데 돈을 잘 버는 변호사가 될 거냐 아니면 공익 변호사 사실은 공익 변호사 단체 활동 그렇죠. 이 말 자체는 저는 상당히 변호사들이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꾸민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요? 쉽게 말해서 돈을 별로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공공 영역에서 일을 할 거냐. 네. 사실은 돈을 별로 추구하지 않는 공공 영역이 대표적인 게 뭐 판사나 뭐 검사직도 사실은 그건데 네. 그거는 권력이라는 것이 거의 돈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럴 때는 공익 변호사라는 표현을 안 붙여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익 변호사 하면 뭐 예를 들면 시민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 심지어는 국선 변호사. 네. 뭐 이런 걸 공익 변호사라고 국선 하는데 변호사 맞아요. 국선 변호사도 사실은 본인이 월급 받죠. 네. 그리고 본인이 변호사 역할을 변호사 역할이 뭔지를 명확하지 않으면서 대충 하는 변호사가 대표적인 게 국선 변호사잖아요. 너무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사실이잖아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네. 본인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자격증을 팔고 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수라는 사람들이 교수 자리를 차지하고 이 본인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뭐 의사들이 의사 면허증 가지고 거의 병을 고친다는 미명하에서 병을 고치는지 약 파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전문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익 변호사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그러면 공익 의사, 공익 교수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이 자기 기만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군더더기라는 그렇죠. 그런데 뽀대나게 보이긴 하는데 그게 특별하진 않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뽀대나게 보이려고 이 변호사들이 포장. 그렇게 포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나 착한 변호사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모든 변호사는 돈보다는 의리와 아니, 돈보다는 선의와 뭐 여러 가지 정의를 지키는 실현하는, 네. 그런 근데 거구나. 정의를 실현한다고 그러면 정의는 마치 돈 버는 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유발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정의라는 거는 정의의 여신은 저울을 균형을 맞추는 거지. 그게 돈을 벌면 안 된다. 마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착각을 유발하는 게 공익 변호사의 기만술이라는 거죠. 그럼 저는 되게 이 문제를 얕게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의 고민은 이거구나. 결혼과 어떤 진로 문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 사연자의 진짜 고민은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했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 사연자도 모르는 자기의 진짜 문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네. 막연히 그것이 돈 많은 남자친구를 가질까요? 저 마음을 감동시키는 남자친구랑 결혼할까요?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 그것이 첫 본인의 첫 번째 문제고. 네. 두 번째요. 본인이 변호사를 하는데 변호사는 돈을 추구하는 변호사야 되나요? 아니면 돈을 추구하지 않은 돈을 거부해야 되는 변호사인가요? 나는 이분법적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네. 전혀 실제로 본인이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조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념적인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네. 이 사연을 사실은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이분의 문제가 뭔지 들어오세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본인이 이 사연을 보내면서 뭘 질문하고 있는지 이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뭐가 지금 최대 문제인지.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가 지금 무슨 결정? 첫 번째 결정. 결혼. 결혼에 있어. 돈 많은 남자친구하고 할 거예요. 아니면 돈 없지만 나를 감동시키는 남자친구하고 할 거예요. 사랑의 문제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인가요? 이거는 돈의 문제예요. 내가 돈을 쫓는 사람인가 돈을 쫓지 않는 사람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나를 감동시키는 남자를 좋아하는가 돈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치관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가치관이 아주 뜨뜻한 것처럼 엄마를 빗대어가지고 네. 엄마를 디스하면서 네. 자기는 마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그 사연을 보냈다는 거 아세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마는 돈이야. 그렇죠. 나는 그런데 나는 사랑이야.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금수하게 살자. 고아와 가부를 돕는 가난한 편의사로 살아가지고 살아가자고 저희 인생 가치관을 정리하게 됐대요. 그렇죠. 네. 성인이라고 했죠. 본인이 성인처럼. 성 프란치스코처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번 바쳐서. 지금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수녀 뭐 종신선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가 되면서 네. 저는 수녀처럼 살겠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심리 상태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이분의 결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은요. 저는 자기를 감동시키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엄마가 반대해도? 엄마가 왜 반대하겠어요? 힘들까 봐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찌질해질까 봐요. 그렇죠. 돈 때문에 찌질할 때문에. 본인이 경험해봤으니까요. 그렇죠. 돈이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힘든다는 거라. 자기 딸까지 그걸 물려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로 키웠는데. 딸이 돈 없는 찌질한 삶을 물려받아요? 여기서 엄마하고 이 딸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엄마는 변호사가 아니죠. 그렇죠. 네. 엄마는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삶을 살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찌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하고 딸이 어떻게 삶이 같아요? 달라요. 됐죠? 네. 네. 그런데 엄마나 딸이 똑같은 생각을 한 게 뭔지 알아요? 결혼해서 돈은 남자만 벌어야 된다. 남편만 벌어야 된다. 그 생각. 그리고 남편이 돈을 못 벌면 찌질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이 남성분하고 연애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했을 거예요. 이 여성분이요? 네. 그런데 이 여성분은 지금 어떤 변호사를 하겠대요? 뭐 공익 변호사 비영리 단체 활동을 이야기를 준비하고 하는데요. 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본인이 돈은 내가 벌어 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가 원하는 돈 주고 번듯하게 살지 생각하면요. 엄마 내가 벌게. 내가 벌어. 걱정하지 마. 그래 걱정하지. 지금 돈 많은 저 남자친구는 지 돈 아니야. 지 아버지 돈이야. 그래가지고 제 돈 있다고 조그만 빌딩 하나 그래 물려받을 수 있어. 주유소 한두 개 물려받을 수 있어. 걔 10년도 그거 유지하기 힘들어. 그러면서 걔 그 돈 있다고 뭐 할지 알잖아 엄마. 돈 좀 있다고 어차피 그거 수금하러 다니다가 남는 시간에 여자 만나겠지. 어떻게 잘 아시네. 뻔한 거 아닌가요? 네, 뻔한 거 아니야. 드라마 보면 다 나와요. 네, 드라마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많아요. 아, 전 그런 사람 안 만나봐가지고. 네.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 여자 사연자는 엄마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엄마의 본인이... 경험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고생한 거 봤으니까. 그렇죠. 엄마하고 자기를 분리시켜서 생각할지 그 능력이 없는 상황이 있다는 네. 뭐 시험은 잘 봐가지고 변호사는 된지 모르겠지만 네. 인간의 삶에 있어 자기의 삶과 부모의 삶 특히 엄마의 삶 특히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하고 자기를 항상 동일시키는 그런 딸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걸 분리시킨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전혀 모르는 그러면서도 지금 본인이 뭐 수녀되고 신부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검소하게 살고 돈이 행복하게 삶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건 참 중요해요. 네, 돈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 능력을 충분히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하면 자기 능력을 충분히 값어치 있게 팔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가난하지 않잖아요. 네. 자기 능력 집 잘 팔잖아요. 그런가요? 아 그럼요. 전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내 시간이 한 시간이 얼마짜리다. 남들이 그걸 사주면 고맙고. 그렇죠. 안 사주면 안 사준 대로 난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써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하면 쓰이는 거죠. 그럼요. 프리랜서가 다 그래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프리랜서는 시간당 얼마짜리다라는 그럼요, 걸로 그럼요.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가 돼요. 아 그럼요. 전 그래서 김영란법의 수혜자라고 저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어, 그렇죠. 네. 네. 교수 시간당 100만 원 이상 절대로 인정 안 받는데 네, 네. 그거 말도 안 된다고. 그 김영란법 때문에 강연료가 다 깎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지적인 거에 대한 가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네. 된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 그게 되게 웃겨요. 아, 저는 그것까지 반영이 될지 몰랐어요. 외부 강연 뭐 이런 기업 강연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이나 권력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외에는 가치라는 것이 모든 이 찌질한 수준에서 평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영한 것이 김영란법인 거예요. 어 그래도 나는 김영란법이 그 강연료의 영향을 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아니 강연료의 영향을 선물을 하는 데서 사람의 뭐 다른 사람한테 나가 감사를 표하든지 성의를 표하는 거를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권력이라는 사람들이 법으로서 정할 수 있다라는 그 사고를 드러냈다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완전히 진시황 시절에 법가라는 주장을 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생활을 통제할 수 맞아요. 있다라고 믿었던 네. 그 무지몽매함을 그대로 드러나고 그것을 더 재밌는 건요 부패를 청산하고 네. 뭐 권력을 통제한다는 이름으로 더욱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부패한 구조를 더 지하 경제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저렇게 포장을 하는구나를 느끼게 되니까 와 이거 진짜 재밌는 나라다. 그런데 뭐 그걸 이야기하면 제가 또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연에 네, 초점을 맞추자. 그런데 네. 네. 그래서 이, 결혼. 이분은요 네. 본인의 결혼이라는 것과 자신의 진로를 전혀 이 분리시키지 못하고 네. 완전히 엮어가지고 착각을 하는 상태에 처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친구 자기는 남자친구는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신의 배우자는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이다. 네. 그것도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풍요를 해주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가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가 리얼리스트 성향이 뚜렷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딸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딸은 엄마 지금 물질적으로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나야 나. 엄마 딸이 너무 잘난 사람이라서 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더라도 남편이 엄마 딸만큼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엄마한테 할 수 있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죠. 네. 지금 그 부분에서 네. 이 전통적으로 여자 팔자는 이 남편한테 달렸다라고 믿는 엄마에 대해서 네. 지금 세상이 바뀌었고 엄마 딸이 이렇게 잘났다라는 걸 확인 못 시켜주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엄마를 설득 못하는 건 변호사가 일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요? 오, 훌륭하네요. 이분이요. 변호사의 직업으로서도. 그런데 더 재밌잖아요. 네. 이분 본인이요. 네. 변호사는 누구를 위해서 지낸다고 생각해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가난한 변호사라 사는데 고아와 과부를 돕는 변호사는요 네. 소설이나 실제로 그냥 전설처럼 전해지는 변호사지 네. 뭐 국선 변호사거나 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돕는 변호사는 거의 없어요. 물론 부자 고아나 부자 과부를 돕는 변호사는 널려 있어. 많죠. 네. 네. 그렇지만은 돈 없는 고아와 돈 없는 과부를 돕는 변호사는 없어요. 가난한 변호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변호사는 같이 가지 않아요. 그렇죠. 가난한 변호사일수록 더욱더 고아와 과부를 도우면 안 돼. 맞아요. 정확해요. 네, 저도 변호사가 필요해가지고 변호사를 썼는데 쓰면서 네. 제가 내가 좀 정신이 제대로 있었으면 비싼 변호사를 쓰셨어야죠. 아니, 나름대로 비싼 변호사를 로펌. 썼죠. 네, 로펌 변호사 쓰고 뭐 기본적으로 그랬는데 그건 비싼 변호사고 싼 변호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변호사를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그쵸.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그걸 변호사들도 알 수 없다라는 어떤 분야 거지. 전문가 변호사가 있잖아요. 아, 뭐 교통사고 없어요.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있잖아요. 아 물론 그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많이 다뤘고 또 거기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 자원한데 네. 그거는 법률 시스템 자체에서 우리나라 법률이 사실은 판례 중심의 변호사라면 판례 중심의 사법 체계라면 이 경험이 많고 사건을 많이 다루고 판례를 많이 아는 변호사가 중요해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잘 모르면서 이야기한다고 공격을 받았던 경험담이니까 네. 아, 경험담뿐만 아니라 실제로 네. 제가 그 이유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판례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판례에 의해서 판결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관계인가요? 아니요. 판사 마음이에요. 아 그렇기도 하고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론도 있어요. 그리고 여론 의식 엄청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논란이 되는 네. 사건의 경우에는 네. 의식하는데 네. 더 재밌는 게 그것 때문에 뭐 양형 기준 이 정도는 마치 이 판례에 준하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재밌게 제가 들은 심리학자로서 거의 기절하는 거는 판사가 판결을 뭐로 한다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뭐 선례를 보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법 조문과 네. 판사의 양심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판사의 양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사는 양심이 없어요. 그럴 텐데. 예. 네. 양심은 두 개의 심정을 가진. 그렇죠. 양심이 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법 전문가 양심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실제 행동은 판사 마음대로라는 그 얘기죠. 예. 와. 그런데 나 죽었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판사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생각하셨겠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면 저를 좋아하는 판사는 드물죠? 별로 드물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알고 계신다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판사라는 사람은 기존의 질서, 권력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제로 저를 좋아하기 힘들어요. 저는 항상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저희 존재의 이유고 그러니까요. 제가 심리학자로서 사는 이유예요. 맞아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요. 자, 사연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 사연자는 엄마를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엄마 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능력이 있고. 나는 내 마음에 어떤 풍요로움을 주고 함께 네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겠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이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나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엄마한테 용돈 드릴 수 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가. 아니 대기업을 뭐 전담하는 변호사가 됐던 아니면 대기업 전담은 주로 김현장 같은 로펌들 출신들이죠. 네, 출신들이 네. 하니까 나는 지금 엄마도 알지만은 지방대 출신이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인맥 없고 학연, 인맥 없고, 학연 없고 지연 없고 예 본인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근데 난 되게 웃긴 게 본인이 인맥 없고 학연 없고 지연 없고 연줄 없으니까 본인이 특별히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나 자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니 소장 그거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 건너뛰고 딴 거 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엄마 말 듣느라고. 그 엄마 말 들을까요? 본인이 그 할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고아와 가부의 고아와 가부들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있으나 없으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일단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변호사가 있으나 없으나 이미 답은 정해져 있거든. 이 나라에서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나라에서 이미 판결이 정해져 있는데 뭐 위로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문 상담. 자문 상담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문 상담이 아니라 위로와 위안을 주는 정도. 거의 변호사 코스프레 하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본인이 그걸 아니까 지금 그 변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연자 어떻게 할까요? 진로 문제. 진로 문제는요. 본인이요. 네. 진짜 돈을 버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양심을 버리고 돈을 벌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본인이 돈은 많은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 대한민국에서의 변호사라는 직업은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그것이 사실은 판사가 이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의 경우에서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돼요. 그리고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사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다. 그런 경우는 사실 힘들고요. 아까도 했지만 판사는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알아요?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 있을 때 변호사법 운운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을 했다 뭐 이런 거 소위 말해 그간꾼 역할이 변호사거든요. 그랬을 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본인이 뭐 돈을 벌려고 그리고 참 나름대로 정의롭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아주 많아요. 비영리단체 활동 공익 변호사 운운할 때는요. 비영리단체 말은 비영리단체고 시민단체 말은 시민단체지만은 다 그 단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거를 대변해서 하는 것 같으면요. 돈 벌 수 있는 길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그래서 변호사들이 간혹 가다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센세이션하는 이슈를 제기하면서도 에이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돈은 벌지는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짭짤하게 챙겨주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얼마 전에 왜 뉴스에 스타벅스가 어떤 이벤트를 했는데 뭐 이거에 당첨이 되면은 1년 동안 무료로 스타벅스 어떤 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당첨자한테 한 장 줬대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송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상을 받아서 이겼죠. 그렇죠. 그런 일들도 찾아서 소송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바로 그래서 찾아서 하면요 엄청나게 몇십억 몇백억씩 버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몇십% 가져가니까.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거,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비행장 주위에 소음 때문에 이 집단 소송해가지고 그 몇백억씩 챙긴 경우도 있고요. 네네. 물론 거기에다가 더 챙기려다가 또 이 변호사 작살난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 더 욕심이 가하면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지가 챙겨 먹는 그런 나쁜 짓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변호사가 공익을 내세우고 또 다수의 분명히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네. 특히 정부를 대상으로나 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런데 법을 잘 모르니까 그걸 네. 감수하고 있는 감수하는 경우들 엄청난 네. 많거든요. 집단들이 있죠. 있던 그 이걸 찾아가서 찾아서 하면요. 대한민국만큼 변호사가 돈 벌 일이 많은 데가 없어요. 널렸죠. 널렸어요. 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어차피 돈이 없고 또 그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뭐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힘든 비영리 단체 공익 변호사 활동을 준비한대요. 네, 이 공짜는 비공짜예요. 이익이 없는 변호사 활동을 그치. 하고 있다. 네. 이 말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정리가 다 됐죠? 정리됐네요. 이 사연자가 고민 해결됐겠어요. 뭔데 어떻게 해결된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는 그대가 원하는 남자와 함께 결혼해라. 그렇죠. 엄마는 설득할 수 있다. 네, 엄마가 원하는 거는 번듯하고 돈 잘 버는 사회를 원하는데 네. 사실은 번듯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나하고 결혼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엄마는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몰라. 이 돈 많은 집 아들은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말 잘 듣는 여자요. 그렇죠. 말 잘 듣고 그 대신 이뻐야 돼 일단. 그런가? 네. 본인이 이쁘다고 그거를 빼놓으면 안 돼요. 일단 1차적인 조건이 이쁘고 네. 남자를 왕자처럼 하느님같이 모셔주는 네. 그러면서 시부모를 극진히 떠받드는 눈치도 빨라야 돼요. 눈치도 빨라야 돼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 진짜 굴복할 줄 아는 네. 그런 여자를 원하죠. 원하는데 엄마는 자기 딸이 변호사니까 적어도 변호사 최소한 변호사 수준의 이 남편을 구해야 된다. 이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엄마를 잘 현실을 파악하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네. 엄마는 그거는 분명히 엄마는 빨리 받아들이세요. 왜냐면 엄마는 상당히 현실적이신 분이거든. 리얼리스트라서.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뜻에 그스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신이 사실은 부모와 당신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한 당신의 엄청난 실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진로에 있어서는 비영리 단체 활동이나 뭐 가난한 변호사, 공익 변호사 이쪽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건들이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학연, 지연, 혈연 없는 사연자는 지금 돈 벌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본인 스스로 근데 안타까움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분 휴머니스트에다가 트러스트가 높기 때문에 네. 스스로 그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은 떨어져요. 그러면 사무장을 고용할까요? 아니 사무장 고용해가지고 네. 사건 수입하면 네. 그거 돈 나눠 가져야죠. 돈도 나눠 가져야 되고 변호사 체면에 완전히 본인이 사무장이야 꼭두각시처럼 되잖아요. 아 그럼 휴머니스트면서 트러스트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네. 자기를 감동시키는 남자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뭘 물어봐요? 나 뭐 할까를? 아니죠.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건들이 어떤 게 사건이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아 이게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대신 나서서 해결을 해주면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건 주로 상대는 국가가 돼야 돼요. 네. 국가가 제대로 대기업. 해줘야 되는 그렇죠.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이 대상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거대 세력. 그대한 힘을 가진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그렇죠. 마치 나는 멋있어. 그렇죠. 다윗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그 거대한 돈을 가진 또는 권력을 가진 그 세력이나 집단 계란을 엄청 깨트려. 그렇죠. 막, 네. 마치 누구나 보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그 바위를 깰 수 있는 핵심을 찾아내는 거는 이 남자친구가 더 잘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러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남자친구가 대학로에서 연극 관련 일을 했잖아요. 네. 그 관련해가지고 공연계 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조명이 갑자기 떨어졌거나 네. 뭐 아니면 뭐 티켓을 판매했는데 수익 쉐어가 잘 안 됐거나 네. 그런 집단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잘 아는 남자친구가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되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배상을 제대로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누구의 문제인가? 전 가장 그걸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옛날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제기될 때 이 변호사 법률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월호 위원회 만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의 진상도 파악되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막 난리를 칠 때 저거 아닌데 저 사람들의 문제를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에는 정치 논쟁을 끝내다가 결국에 억울함만 더 쌓이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그냥 막연히 법만 만들어지면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 돈을 받으면 배상금 나눠주면 그 문제가 해결됐거나 그 논리를 들어가는 걸 보고 진짜 돈을 받고도 보상을 어떻게 받고도 그 유족들이 진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못 만드는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상당히 들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변호사라는 것 자체 특히 이분과 같이 학연지연 혈연이 없어가지고 정말 작은 일부터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변호사일수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건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그 거대한 세력 뭐 그걸 대항해가지고 싸워서 이길 때 엄청나게 보람도 있고 네. 또 사회도 변화시키죠. 사회도 변화시키고 네. 그 다음에 쏠쏠이 역량가 있는 수입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길이 대한민국은 널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그 소위 말하는 거대한 세력들이요 놀랍게도 구멍이 많거든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거대한 건물이 있을 때 조금 뭔가 보면 뭐 그것이 대기업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든 국가가 저런 큰 토목공사도 하고 건물도 만들고 그러면 저 속에 관련된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비리가 있을까 짐작이 되고 그거를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금만 파헤치면 엄청난 대박인데 끈이 되는데 황쌤한테 오세요. 꺼리를 좀 달라고. 아, 저 없어요. 본인이 찾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분은 결혼이 예,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결혼이 저에게 힘을 낼 동기부여가 되어줄 것 같은데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야 동기부여 충분히 돼요. 네. 근데 결혼하면 정말 행복한 건요. 결혼식에는 첫날 하루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꼭 행복이라는 거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어요. 결혼식 없이 결혼 생활을 먼저 시작하기에는 죄책감이 들고 웃기잖아요. 그죠? 결혼식 이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변호사를 아예 포기하고 싶고 이건 더욱더 이분 진짜 변호사 잘하기 쉽지 않겠죠. 사고가 지금 전혀 리걸 마인드조차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이제 될 대로 되라 하고 한번 말 던져본 거예요. 아니 지금 저하고 상담하겠다고 사연을 보냈는데 될 대로 되라 아무리 본인이 지금 무료 지금 네.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담님, 무료 변론을 해준다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구멍이 어디 있는지 또 뭐 사건이 어디 있을지 좀 옆에서 좀 많이 전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연락처까지 남겨놔가지고 그러니까 이분 라이브 상담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라이브 상담할 끌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이 사연 이미 정리는 다 됐죠? 네. 황쌤한테 네. 아무튼 오세요. 와서. 저한테 연락하면 안 된다니까. 저 바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료 상담 저 지금 하기에 너무 많이 밀려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리할까요? 황쌤이 상담을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연자가 결혼에 있어서는 엄마에게 설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잘 벌 능력이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살겠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용돈을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 능력을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엄마가 바라는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살면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 남자는 지 능력으로 돈 많은 게 아니고 부모 능력으로 돈 많은 남자들은 대개 그 돈을 엉뚱한 데 쓴다. 네. 엄마한테 돈을 주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지도 않는다. 그치. 엄한 여자들한테 돈 쓸 가능성이 그치, 높은데 엄마 딸이 그런 남자고 결혼 생활을 하기를 엄마는 원하세요. 어쨌든 돈 많은 남자의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네. 그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딱 한마디를 하면 엄마 금방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꼭 넣어서 얘기를 하시고요. 진로 부분에 있어서는 가난한 변호사, 공익 변호사, 뭐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변호해주는 변호사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회에 널려 있는 구멍들을 잘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없지는 그걸 않아요. 간혹 있는데 다른 일이 없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쪽은 보지 마시고요.
이 사회에 널려 있는 구멍들 잘 찾으셔가지고 분명히 여기저기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걸 모르면 무슨 변호사로 가죠? 창의적인 사건을 지금 말씀 막 지금 지어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대한 동국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 파르르 떨리는 거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대한민국에선 그런 변호사가 없어요. 명칭이 없어서 제가. 그런데 미드에 보면 그런 변호사 많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들을 좀 보세요. 대기업과 싸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그러면서 본인 돈 잘 버는 변호사들 맞습니다. 사건을 찾아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남편의 조언을 좀 들어보세요. 그걸 막말로 이제 미국에 쓰는 앰뷸런스 체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뭐 몰랐어요. 네, 우리는 앰뷸런스가 나타나면 따라가는 게 주로 토우카. 주로 자동차 사고가 났다 하면 토우카가 먼저 출동하거든요. 미국은 변호사가 먼저 출동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차이예요. 아무튼 미국 드라마 중에 변호사 관련된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보시고. 그걸 쭉 보세요. 아주 쭉 보시고 아 내가 할 일이 저거구나 하고 느낌이 올 겁니다. 네. 이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상담 훌륭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상담이 어디 있어? 공짜로. 그러게요.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네.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대한민국이 너무 답답한 나라라서 저라도 해야 좀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 그건 그렇고요.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항상 살아있는지 확인한 이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